내리치다가 8연패 하다가 박지호 선수에게 승리 거둔 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성원 선수의 프로토스전 이번 시즌에 보여줄 만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네. 아, 이성원 선수 만약에 네. 미네랄 찍고 다수 SCB 한 무대 가량을 같이 동원해서 거기서 경기가 끝났을 것 같습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운영하지 않겠다. 뭐 막혔을 때는 분명히 패자전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앞마당을 가져갔고 지금까지 뭐 상황이 나쁜 게 아니야. 앞마당 프로브를 꽤 줄여줬기 때문에 스캔 찍어보고 그 다음에 언덕 확장 기지 먹기 위해서 골리앗 대동해서 한꺼번에 올라오는 이런 타이밍도 굉장히 좋고 자, 이 드라곤 어느 정도 지금 확충한 이후에 이제 리버로 상대방에게 데미지 주면서 이거 확장 기지까지 먹는 것은 사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확장 기지는 내주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네. 그 셔틀과 리버를 자리, 동원해서 멀티 자리 잡아야죠. 자, 그냥 시즈모드 떴고 시즈모드 하고 미네라 멀티를 일단 돌리고 생각하는 게 예, 지금 이성호 선수는 가장 좋습니다. 네. 예, 공격적으로 굳이 플레이할 이유가 없어요. 팩토리도 늘어나고 있고 이 지역이 자원 수급이 되기 시작하면 팩토리 진짜 7-8까지 늘어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네, 예. 그렇겠죠. 자, 일단 셔틀 나와 있고 리버를 기다리고 있는 허영무 선수입니다. 그리고 커맨센터는 내려앉을 준비 끝났고요. 예, 그리고 또 이사 허영무 선수입니다. 아머리가 빠르고 골리앗 생산이 빨랐기 때문에 지금 셔틀 리버는 아주 소극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욕심 조금만 예, 잘못 냈다가는 그냥 공중 폭사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상대방에게 자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센터 대규모 전투에서 이성훈 선수가 허영무 선수를 제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예. 그저도 자신이 데미지를 입었는데 예. 자, 리버 나왔어요. 팩토리가 이미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리버 드랍이기 때문에 사실 막힐 가능성이 통할 가능성보다 좀 더 높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리버는 상대방의 그 모인 병력들이 나오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러면서 자신은 아둔 짓고 그다음에 11시 돌리는 시간 벌기 용으로만 써야 협룡. 됩니다. 예. 네, 11시 확장 말씀하신 대로 가져가고 있는 허영무 선수입니다. 예, 원래 정상적인 타이밍에 리버로 흔들기 들어가는 것은 팩토리가 2개에서 4개까지 늘어나는 그런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좀 늦은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좀 소극적으로 쓸 필요가 예, 있죠. 조금 예, 그 틈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네. 스케일업 두 방 정도 날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대비가. 아, 여기는 왜 오나요? 예. 앞마당 상대적, 예, 앞마당 지역 쪽은 상대적으로 방어가 네. 탄탄합니다. 그렇죠. 저기 구석에 반전 그, 예. 그냥 와 요거 예. 결국 틈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차라리 미네랄 확장기지 미네랄 뒤에서 한 방 쏘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병력이 달려들면 본진 쪽으로 쑥 빠져서 본진 들렸다가 바깥쪽으로 12시 쪽으로 선회에서 빠져나가는 그 각도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자, 빈 틈을 찾고 싶다 그래서 예. 3시 쪽으로 공격 목표를 잡은 것 같은데요. 네. 자, 탱크들이 보강되기 시작합니다. 예. 조금 더 앞쪽으로 나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때 아래쪽으로 쑥 들어가서 벌 예 그리고 벌처가 예 지금 아래쪽으로 우회하든 위쪽으로 그 쑥 지나치든 간에 11시 지역 쪽 한번 툭 건드려주는 것도 분명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껄끄럽거든요. 중간중간 매설되는 마인도 껄끄럽고요. 11시 지역에 자원 활성화 시기가 지금 비교적 프로토스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예, 이 지역이 별다른 견제 없이 계속 돌아가기 시작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이성호 선수. 예. 그동안 이미 예. 이번 데미지를 복구할 만한 시간. 벌처 스피드업 마인업 진작에 완료됐거든요. 한번 달려보는 거 괜찮은데요. 자, 이번에도 빈틈. 예. 좋습니다. 발업질럿이 지금 또 확보가 되고 있고 11시가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 보다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예. 12시 선회에서 여기서 예. 그리고 12시 확장 기지인가요? 12시 확장 기지인데요. 예, 허영무 선수의 컬러가 예. 보이고 있죠? 허영무 선수의 확장 기지입니다, 저기는. 예. 자, 이제 터렛으로 진입률 뚫어놓고 있는 허영무 선수. 예. 카노무스 업그레이드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셔틀리버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네. 벌처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게 되게 아쉽네요. 예. 5시를 예. 말렸고. 벌처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아직 스피드업을 안 된 상황입니다. 꽤 있기 때문에 네. 자리 잘못 잡으면은 대패합니다. 리버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예, 예, 그렇죠. 이제 리버도 탱크 사이에 뚝 떨어지면서 한꺼번에 탱크 두세 개 정도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자리는 잘 잡아야 돼요. 그렇죠. 아, 이거 지금 이성훈 상황이 되게 좋았었는데 좀 묘해졌거든요. 아직도 스피드업은 안 돼있기 때문에 리버 내려가! 리버 살죠. 스피드업 방금 끝!
이제 달라붙긴 했는데 예. 드래곤들이 빠지고 진러스를 계속 탱크 일선 달아주겠습니다. 일단은 탱크를 줄여야 자신이 병력 공백기를 아! 야, 오른쪽으로 또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탱크가 지켜주고 있는 서영무 선수 탱크가 두대다 두대 두대 시즈모드 달라붙었어요. 병력 많이 소진됐는데요. 예, 이런 전투 결과 나면 테란 입장에서 별로 바람직한 전투 결과가 아닌데요. 예. 예, 원래는 이런 흐름이었다면 센터 지역에서 테란이 절대 안 밀립니다. 스캔도 절대 안 밀려요. 예. 그러니까 이기진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병력을 압도적으로 제압하지 못하더라도 밀리진 않거든요. 센터 지역을 자리 잡은 상태에서 진입멀티 못 먹게 하고 이쪽 지역을 테란이 가져가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되었어야 했는데 예. 이성우 선수가 약간 이른 타이밍에 병력을 약간 어설프게 쓰다가 허영무 선수의 잘 달려드는 플레이에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허영무는 12개 슈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 워낙 지금 여기는 계속 드라군 하나에 의해서 저지를 당했었고 예. 단지 그 지금 프로토스의 약점이라면은 질럿과 드라군 비율이 조금 안 맞았다라는 거. 예. 예. 그리고 드라군과 질럿을 다 썼다는 것이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일단 지금 여기 드라군과 질럿 요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왼쪽엔 드라군. 예. 예. 근데 드라군 이 정도 있고 질럿 이 정도 있고 그러면 예. 아, 테란이랑 관련된 거. 아이고 따뜻하면 안 되죠. 예. 자, 받쳐서 버텨서 때 큰일 나죠. 저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올라왔네요. 예. 탱크가 지금 받쳐주면서 12시 들렸다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은 앞마당까지도 데미지를 줘야 되는데 캐리어 뜨기 전까지는 예 스타게이트 올라가는 건 다 봤거든요 아까 예, 통해서 마인메탈하고 아래 위쪽으로 그 통로에다가 마인메탈하고 탱크로 자리 잡아서 이성은 무리한 공격은 금물입니다. 이 지역에 마인메탈하면서 터렛 깔고 12시 지역을 소수 병력으로 미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자 12시 지역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계속 올라가고 예. 막아서고 있는 허영무 선수 체제 변환 타이밍에 자 달려들고 있는 허영무 자 어느 정도 돌출 병력만 줄여주고 엉덩이 드라군이라 이것도 예 탱크를 줄여주고 예, 한번 빼고 이제 뒤로 빠집니다. 질럿 보강해서 한번 더 싸우면 되겠죠. 질럿이 그렇죠. 예, 드라군 숫자 요 정도에서 빼고 그 다음에 질럿 보강해서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오려고 하는 이성훈 선수의 병력을 조금 더 참았다가 싸우면 되거든요. 이성훈 선수는 여기서 자꾸 묶일 게 아니라 예. 그냥 여기서 받치고 받쳐서 12시까지 깨야 됩니다. 12시 건들지 못하고 있어요. 예, 12시를 돌리는 시간을 더 주면은 예. 분명히 이런 식으로 아하, 예, 이런 식으로 드러나거든요. 뭔가 잠깐 올라오는 것도 계속 제동하고 있는 허영무. 예, 예. 물론 이성훈 선수 공격도 지금 매섭기는 해요. 무섭기는 한데 이게 실패했을 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예, 거죠. 예, 탱크 많지도 않아도 됩니다. 탱크 한 두기 정도만 빠져갖고 덜처럼 같이 12시 건드리면 하면 되는데 자, 한 번 더! 예. 병력 추격! 이성은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허영무가 이제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골리아 잡아주고 벌스 잡아주고 예. 아쉬운 게 뭐 개련하고 있고 아쉬운 게 뭐였습니까? 탱크가 지금 지상병력으로는 압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탱크가 많이 잡히게 되면은 드라군이 이 정도로 지금 센터에서 시간 끌면서 캐리어가 뜨거든요. 질러 또 왔고 예. 12시 건드리지 못하고 있고 네, 캐리어가 떴어요. 이게 원래는 막 밀리면서 비내한 번 위험하고 12시 적도